성공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성공한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것에 주목합니다. 데릭 시버스는 온라인 음반 스토어를 만들고 연간 1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2008년에는 그 스토어를 무려 220억 달러에 매각한 다음 그 수익금을 자선단체에 기부했죠. 또한 그는 가장 인기 있는 테드 컨퍼런스의 강연자이자 33권의 책을 펴낸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합니다. 데릭 시버스는 의외의 말을 합니다. 세 번째 떠오르는 것이 정답이다. 어떤 질문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답은 되게 재미없고 진부하고 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자동으로 튀어나오기 때문입니다. 잘 모르겠다면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첫 번째 그림을 말해보세요. 대부분은 모나리자를 말할 것입니다. 알고 있는 천재 이름을 말하라고 하면 아인슈타인이 나오고 음악과 한 명을 말하라면 모차르트나 베토벤을 말하겠죠. 경제학자 대니얼 카너먼은 이것을 즉각적이고 무의식적인 자동사고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이 성공하고 싶다면 자동사고가 아닌 다른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자동사고와 달리 느리지만 의식적이고 이성적인 사고자 데릭은 의도적 사고를 활용해야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성공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스티브 잡스라는 한 번 더 숨을 고르며 머릿속에 떠오르는 세 번째 인물을 의도적으로 생각해보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답과는 조금 다르고 새로운 인물이 나타날 것입니다. 꼭 유명한 사람이 아니어도 할아버지나 아버지처럼 교과서에는 실리지 않아도 가치 있는 삶을 살았던 인물이 떠오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의도적 사고를 통해 세 번째 아이디어를 떠올릴 때 당신은 성공에 대해 근원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남들과는 다른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비결입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앞으로는 세 번째 떠오르는 생각에 주목해 보십시오. 그것이 정답일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때로는 느리게 가는 것이 가장 빠르게 얻는 법이니까요.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물론 속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속도 차이라는 게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한국은 특히나 속도에 예민합니다. 무엇이든 빨리 해결해야 하고 빨리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하죠. 심지어 먹고 자고 노는 것조차 빨리 하지 않으면 조급해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속도에 집착하는 태도는 성공을 막는 거대한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데릭이 자신의 강연에서 했던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데릭이 산타모니카 해변 근처에 살고 있던 무렵 그는 한 친구 덕분에 자전거 타기에 푹 빠졌습니다. 마침 해변 옆으로 자전거 도로가 40km 가까이 뻗어 있어서 데릭은 그 도로에 접어들면 페달을 최대한 힘차게 밟으며 속도를 즐겼죠. 이렇게 도로 끝까지 전속력으로 달렸다가 전속력으로 돌아오는 게 그의 운동 습관이었습니다. 딱 43분 걸렸죠.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자전거 도로를 전속력으로 달리고 싶다는 생각이 줄어들었습니다. 전속력으로 달릴 때마다 고통스러운 느낌이 먼저 들었던 것입니다. 데릭은 평소와 똑같은 도로를 달리는 동안 몸을 똑바로 세우고 주위를 더 많이 둘러보았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니 돌고래들이 점프하는 모습이 보였고 반환점 부근에서는 펠리컨 한 마리가 날아다니는 걸 발견했죠. 데릭은 하늘을 보며 그동안 보지 못했던 풍경에 감탄했습니다. 데릭은 이날 순수하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얼굴이 벌떡게 달아오르지 않았고 숨을 거칠게 몰아쉬지도 않았죠. 출발지로 돌아와 시계를 확인하니 45분이 막 지나 있었습니다. 속도를 내어 전속력으로 달렸을 때보다 딱 2분 지나 있었던 것입니다. 데릭은 이 2분 차이에서 엄청난 깨달음을 얻었고 인생에 접근하는 방식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빨갛게 달아오른 얼굴과 숨막히는 고통 그리고 스트레스는 데릭의 삶에서 겨우 2분만을 줄여주었습니다. 극한의 노력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별것 아닌 헛된 노력이었던 거죠. 실제로 사람들은 살아가는 동안 온갖 군대에서 돈을 최대한 짜내고 분초를 다투면서 아주 시간을 빈틈없이 쓰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건 멈추는 것입니다.
내면에서 힘들다고 신음하는 소리를 알아차리세요. 그것이 바로 멈추라는 신호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가 아니라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더 이상 신호를 감지하고 멈출 줄 아는 것, 그리고 좋은 신호를 얻기 위해 2분 정도 기다릴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이 추구해야 할 성공입니다. 개인 재산이 4천만 달러에 육박하는 오토매틱사의 CEO 매트 뮬렌 웨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해도 충분하다. 우리가 저지른 실수들은 대부분 나태함 때문이 아니다. 야심과 욕심 때문이다. 그러니 명상을 하든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벗어나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쓰든 아니면 지금 함께 있는 사람과의 시간에 집중하던 괜찮으니 속도를 늦춰라. 중요한 건 누구보다 빠르게 전속력으로 도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올바르게 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죠. 지금껏 온 힘을 다해 달려왔다면 잠시 멈추고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를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첫 번째 아이디어에 만족할 때 그저 빠르게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고 여길 때, 앞만 보며 전속력으로 달려가고 있을 때 성공한 사람들은 다른 것에 주목합니다. 전 세계에 성공한 수백 명의 사람들은 적어도 세 번은 생각하고 떠오른 아이디어에 집중하고 나만의 사업 아이템을 시간 들여 고민하고 속도보다는 올바른 방향에 맞춰 걸어가고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만든 세계적인 브랜드 애플의 슬로건도 Think Difference, 즉 다른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통해 다른 것에 주목해보세요. 성공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